미국에서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현대 기아차를 상대로 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400억 원 규모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현대 기아차주 23명으로 구성된 원고단은 회사 측의 보상안을 거부하고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도 현대차 차주와 시민단체 컨슈머 워치독은 현대차 미국 법인이 연비를 과장 광고했다며 법원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무디스는 현대기아차가 문제 차량들이 모두 폐차될 때까지 연 1억 달러를 보상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